그 보기 싫은 휴판서가 안 나온다니까 당연히 출연해야죠. 농담이고. 네. 아, 국민의 입상이라고 얘기하는 후보들이 몇 사람 있는데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.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또 이외의 지역이 많이 나오시고요. 선거 결과가. 지지도로 봤을 때는 여권에 유리한 쪽으로 돼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민심이 있거든요.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죠. 이건 내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가령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갈 때 한 번은 겪어야 될 진영 간의 전쟁.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어요. 선악이라든가 정책의 어떤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진영 간에 문자 그대로 서로 간에 진영 논리에다 빠져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벌써부터.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양당으로의 회기가 될 거고요. 지역 대립의 되풀이가 될 거고요. 그때 국민들 앞에 한국 정치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제 예견상으로는 지역 대립이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. 실제로는 희석되지 않은 겁니다. 판세는 뭐 여기 호남권과 영남권은 대충 결정이 난 걸로 보이고요. 수도권과 충청권의 향방이 결국 이번 총선과 향후 전국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당의 지지도로 봤을 때는 여권에 유리한 쪽으로 돼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민심이 있거든요. 그리고 중도층이 또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전인수로 서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금물이라고 보고요.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죠. 이기고 지는 건 물론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한쪽이 다 먹어가는 그런 양국이 되진 않을 거예요. 지금 30대, 40대가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 긍정평가를 하는 세대였는데 이 세대에서 계속 실직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. 그건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이 장기판에 존 옮기듯이 막 옮기된단 말이에요. 공청관리위원회가 여든 야든. 뭐 이번에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만만치 않아요.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또 이외의 지역이 많이 나오시고요. 선거 결과가. 이번 선거는 어쨌든 그 정권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서 하는 선거니 당연히 그 중간 평가의 그 성격이 강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경제거든요. 선거를 좌우하는 게 경제입니다. 워낙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사람들이 전염병 문제 이런 데 몰두를 하면서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령 조국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불거진다면 또 다른 선거에 승패를 가를 요인이 될 것이다. 경제 말고도.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선거나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. 해외에서 우리 사례를 아주 좋은 샘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좋죠.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고요. 코로나 이후가 지금 예측 불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지금 경제 이슈가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, 경제적 실책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다 빨아들였다고 볼 수 있죠. 외교도 마찬가지고 북한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블랙홀 전국에서 그래도 주목을 받고 끝까지 표심에 영향을 줄 이슈는 저는 윤석열과 조국, 조국과 윤석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건 비장의 무기는 원래 숨기는 거잖아요. 비장의 무기를 미리 다 공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? 기자 생활을 30년이 넘도록 했는데 기자 생활을 했을 때 도저히 실제로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, 정당의 경험, 그리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그 경험이 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
요 사이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매일 공부팅 같은 거 분석을 하고 이러니까 선거 방송하는데 굳이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돼요. 매일 체크를 하니까 지금도 거의 머릿속에 대충 지도가 그리죠. 매번이지 지도. 상황은 요동쳐도 분석은 언제나 냉철해야 합니다. 깊이 있고 날카롭게. 표심의 의미를 꿰뚫을 줄 알아야 합니다. 분석하고 해설하는 방송 선택 2020 선거방송 MBC.